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의 19번째 임금, 숙종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숙종시대는 우리에게 드라마나 영화로 굉장히 친숙한 시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그 유명한 희빈장씨, 바로 장희빈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 이제 숙종은 나름 이제 정말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14살에 왕이 됐는데 직접 정치를 했죠. 우리가 이제 숙종시대 하면 숙종이 이제 46년 동안 거의 47년 가까이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숙종시대는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이 붕당 간의 다툼이 가장 격렬했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환국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정권교체라는 거죠. 붕당 간의 어떤 주도 붕당이 계속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막 바뀌는 거죠. 사실 이걸 주도했던 게 바로 이 숙종이라고 하는 군주였습니다. 이 숙종 시대가 되면 정치 상황이 많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붕당 간의 다툼이 엄청 격렬해지는 거죠. 사실 숙종 초에는 남인이 정권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1680년에 이제 우리가 이걸 경신왕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영의정 허적 남인이었죠. 이 허적이 자기네 집안 잔치에 왕실에서 쓰던 기름 입힌 장막을 함부로 이제 가져다 쓴 사건이 있어요.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발단이죠. 이걸로 이제 결국 영의정인 허적이 처벌받고, 그다음 이제 남인이 정계에서 이제 대거 축출되고, 그다음에 이 일로 결국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정권을 잡은 서인이 상대붕당 남인을 뭡니까? 대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약 내리고 유배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예 상대붕당하고 이제 공존 체제를 한게 아니라 이 상대붕당을 정계에서 완전히 전부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탄압을 한 거죠. 이게 경신왕국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9년 뒤에는 또 상황이 또 반대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등장한 운명적인 여자가 바로 장옥정, 희빈장씨입니다. 사실 이제 숙종의 원래 부인은 인현왕후인데 이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이제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다음 이제 이때 이제 숙종이 사랑한 여자가 이제 장옥정, 희빈장씨인데요. 이 희빈장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나중에 훗날에 20대 임금, 경종이 되는 그 왕자를 낳게 되죠. 이 왕자를 원자 책봉을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두 번째 환국인 기상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서인이, 직권붕당인 서인이 이 원자 책봉을 반대하자 결국 뭡니까? 이제 숙종이 이제 분노한 서인, 숙종이 서인 지도자들을 사약을 내리고 정권을 자, 남인에게 주고 서인들을 전부 이제 정계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기상국이에요. 그다음 이제 5년 뒤에는 또 거꾸로. 이때는 이제 서인이 또다시 권력 잡고 남인이 전부 또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 시대 전반부에 15년 동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환국,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막 어지럽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사실 주도한 것은 임금이었던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환국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부인들도 이 자신의 권력 강화에 활용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숙종 시대는 이것 위에도 또 기억할 만한 게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그나마 중요하게 언급해야 될 것이 바로 대동법의 전국적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동법은 저 앞에 광해군 때 이제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된 것인데, 이게 뭡니까? 점차 확산되다가 결정적으로 이 숙종 시대에 와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 실시가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붕당 간의 다툼이 가장 격렬했던 어떤 정치적 어떤 소용돌이의 시대, 바로 숙종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